사라는 노년까지 미모를 유지했고요. 지혜와 덕이 있는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또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신실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훌륭한 축복들이 갑자기 저주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안 되면 좋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한 가지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싸잡아서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불임도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주시는 이도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뭔가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순방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인내하고 사모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과 등지지 마세요. 세상의 시각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등지지 마세요. 이런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믿음의 테스트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몸종을 데려다가 시바지를 삼으세요. 그렇게 해서 당신 몸에서 어쨌든지 후사가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종인 하가를 첩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순방향 안에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긋나게 되는 거죠. 15장에서는 정상을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했는데 16장에서는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위기의 부부가 된 거예요. 축복과 테스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주제 사이클입니다.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는요,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은요, 테스트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낙심할 수 있고요, 낙심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분명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경계선의 끝에 우리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우리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세요. 그게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 힘으로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사라는 하가를 빼내가지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어진 아내 사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인생 문제라고요? 아니요,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방향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울더라도 씨앗을 뿌려야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낙심하면 여러분 그것은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십시오. 믿음의 테스트에서 올해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결승점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